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1일 최강욱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특수활동비 개인 사용, 사적 사용 또는 주머니 돈처럼 사용 뭐 이런 얘기가 연일 일파만파를 낳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자충수를 두었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찌 보면 본인이 이제 이거 뭐 툭 불거진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올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당시에 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소년원을 방문해서 그 소년원 학생들로부터 절을 받는 장면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설날입니다. 설날. 그런데 그 절을 받는 장면에서 보면 사진 보면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건네는 장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틀림없이 이런저런 뭐 경력금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또 햄버거를 소년원 그 학생들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법무부에서는 자, 그걸 검찰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나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니까 중앙일보가 추적을 했더군요. 근데 아주 그럴듯 하고요. 거기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1월 25일에 자 그때 보면은 세배를 받습니다. 세배를 받고 그 재소자들한테 햄버거를 하나씩 선물을 하고요. 문화상품권을 4명한테 줍니다. 그 문화상품권이 각각 얼마씩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4명한테 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제 떡국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떡국값도 틀림없이 법무부에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법무부 사람들이 엄마 장관, 아빠 차관, 서울 소년원에 가다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홍보하듯이 마치 무슨 정치판에서 정당 홍보하듯이 올렸고요. 거기에 보면 또 뭐 엄마 아빠는 계시냐 뭐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질문도 부적절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자, 그 당시 소년원 그 재소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거 법무부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법무연감 통계라는 것을 한번 찾아본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당시 2019년 말에 수용 인원이 172명입니다. 그럼 172명에다가 햄버거를 하나씩 줬으니까 뭐 햄버거 대개 한 뭐 5천원 6천원 하죠? 곱하기 이러면 대략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고요. 문화상품권을 4명한테 줬다고 했죠? 뭐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떡국을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떡국값하고 어쩌고 하면 최소한도 계산이 뭐 한 200 몇십만원 내지 300만원 가까이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떡국값하고 뭐 문화상품권까지 합치면 문화상품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개 뭐 10만원 20만원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법무부가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법무부와 대검의 그 현장 검증을 나갔었죠. 여야 법사위원들이 그 중에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자기가 가장 근접한 시점에 이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1월 15일 이 설날에 갔다는 거는 1월 25일이거든요. 근데 1월 15일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에 법무부 특활비가 291만 9천 원이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그 돈 아니냐? 그런데 범죄예방정책국 몫으로 되어 있는 특활비가 1억 5,700만 원인데 이 중에 소년원생을 위한 게 4,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얘기냐? 자, 그러면 장관실에서 특활비 쓴 것은 제로로 해놓고 이 특활비를 소년원생 생한테 써야 할 특활비를 결국 생색은 장관이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가 이 291만 9천 원 이게 1월 15일 날 그 특활비를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인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결국은 1월 25일 날 장관의 절값으로 쓰인 건 아니냐 이건 뭐 거의 개연성이 높죠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관실에서 특활비 쓴 거는 없는 것을 제로로 해놓고 자기가 생색은 장관과 차관이 가서
저 절값으로 생색 다 내놓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그 범죄예방정책국이나 아니면 소년원생 용도로 써야 하는 그런 특활비를 장관이 쓴 거 아니냐. 둘 다 부당한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활비라는 거는 그 기획재정부 지침에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관이 소년원에 가서 절값을 주는데 이 절값, 이게 과연 특활비 용도에 맞는 것이냐?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범죄예방정책국? 글쎄, 이게 뭐 정보 및 수사활동, 그거는 뭐 이런 이해가 됩니다만은, 떡국값, 햄버거 값으로 쓰는, 그 이제 절값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쓰는 돈이 과연 특활비 용도에 맞느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 아마 기획재정부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 특활비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는 부분, 그리고 법무부가 특활비를 써도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절값으로 거의 3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과연 특활비의 용도에 맞느냐, 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말해 봐도 별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그러면서도 또 회계 일종의 분식 회계입니다. 장관실은 특활비 안 쓴 것처럼 해놓고서 소년원이나 이런 데로 할당된 특활비를 썼다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분식 회계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앙지검에서 특활비를 제대로, 아니 제대로도 아니죠, 지급받지 못해서 수사에 애로가 많다, 이렇게 국회에 가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중앙일보가 취재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중앙지검에서 들은 것이다, 이렇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럼 중앙지검은 수사비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텐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또 뻥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해력을 가지고서 과연 장관 아니라 사무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중앙지검에서 틀림없이 보고를 했으면, 얘기를 했으면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자기들이 내려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지급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걸 추미애 장관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듣고 결국은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한 건 아니냐. 물론 뭐 곧바로 저 유상범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아 그냥 들은 얘기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고, 또 하나, 자,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중앙지검과 총장을 패싱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왜 검찰청법 위반이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검찰청법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지검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건 얘기는 전혀 안 했을까요? 우선 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그냥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중앙지검에서 특활비를 못 받고 있다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냥 묻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개함으로써 아 중앙지검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결국 중앙지검의 비밀보고를 받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얘기다. 이것도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추미애 장관은 이게 입만 열면 온갖 불법, 위법, 편법 이런 것들이 자기 재발등을 찍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추미애 장관이 절값으로 과연 얼마를, 누구 돈을 얼마를 썼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뭘 어떻게 잘못 썼다는 거 아무리 대검 감찰부에서 밝힌들 자기는 뭐 묻은 개가 뭐 겨묻은 게 나무란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에서 우선
그때 1월 25일 날 절값이 누구 돈으로 얼마가 쓰였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